5월 16일 18시부터 17일 18시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5월 16일 18시부터 5월 17일 18시까지 새로 발생한 유율자 수는 23만 2,882명이고 완쾌자 수는 20만 5,632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입니다. 유율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4월 말부터 5월 17일 18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율자 총수는 171만 5,950여명입니다. 그 중에서 102만 4,722명이 완쾌되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유율자 수는 69만 1,170여명입니다. 사망자 총수는 62명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조치들이 강력하게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 3천여 명의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평양시 안의 수백 개 약국들에 전개되어 의약품 조달과 공급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42만 8천여 명의 방역부문과 의료부문 일꾼들 그리고 위생담당 일꾼들, 교원, 학생들이 주민들에 대한 위생선전 사업과 검병검진 사업 그리고 치료 사업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신속 기동 방역조들과 신속 진단 치료조들이 각급 치료 예방 기관들과 긴밀히 연계 협동해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과 검병 검진 사업 그리고 격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형과 오린이형, 임산모형 치료 안내 지도서가 치료 예방 기관들에 시달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의약품 보급 중심과 지구별로 치료 중심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방역 대책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 방역 단위들에서는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기민하고 신속하며 과학적인 대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방역 형세에서 계속 승세를 투러지고 나가야 합니다. 신속협의진단도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들을 조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일반내과의 그 유능한 상급 이상의 유능한 의사들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랫단이 더 군인민병원들을 비롯해서 250여 개 단위들과 이미 순간에 그저 신속협의진단 조가 가동하고 있으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질병들에 대해서 아랫단에서 많이 문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해가지고서 협의를 진행해주고 치료 대책과 전술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전문가 의사도 과장급으로 해가지고서 협의를 조직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 속에서 보면 미스코하거나 그다음에 머리가 막 어지러워하거나 머리 무거워하거나 이런 주로 이제 뇌증상과 관련되는 것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목이 심하게 아파하면서 가래가 끼는 환자들도 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는 반면에
이제 소화기 증상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픔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오래 가니까 이거 2차 감염 받는 거 아닌가, 재감염 아닌가 하고 이렇게 겁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감염인 게 아니라 병이 자기 병이 고요하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후유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 단계가 고작 3일 내지 4일, 길어서 한 주일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제때제때 족시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스껍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약물로서는 이제 구토 반사를 억제시켜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쓸 수 있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 미숙한 증상들이 그렇게 해도 잘 해제되지 않으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제 수액을 점적 달아주게 되면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조절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안정과 함께 충분한 수액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열이 과열로 오르면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심해지고 숨차기가 심해지는 이런 대상들인 경우는 재감염으로 인식하고 빨리 자기 해당 호담당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택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맡은 주민들 보게 되면 나이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병에 말하자면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발병이 급격하고 열도 높은 열을 취하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열이 젊은 사람보다 높은 열이 아니고 그래서 미열계통, 미열 정도로 경과하면서 병을 지속적으로 앓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밥맛을 전혀 잃는데 밥맛을 잃었다고 해서 본인이 하잔대로 놔두지 말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류 형태로 신선한 냄새 이런 걸 보장해주고 또 방한 공기 가리를 자주 해서 사람들이 비루스가 한 곳에 밀집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열자들 속에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호담당 의사들이 책임성을 높여가지고 담당제를 실시해서 재감염이 들어오는 경우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확보해놓고 의학적 감시를 진행하면서 치료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발열자들과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개체위생을 잘 지키며 위생선조사업의 도수를 더 높여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재감염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한 사람같이 또 전화해서 조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